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양모 장씨는 학대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양 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양천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번에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진 북극발 한파 속에 한강도 꽁꽁 얼었습니다. 2018년 이후 처음인데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얼음 조각에 겨울 낭만이 가득 담긴 한강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인 양의 양모 장 씨가 탄 호송차가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차량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거나 들어 눕는 등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끝난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였는데 검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장 씨의 폭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양모 장 씨는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인 양을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늑골이나 이쪽 부분은 때린 부분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쳤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도 때려서 다친 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가 수차례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 그 골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폭행을 해서 그쪽이 골절이라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날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씨의 재판도 함께 열렸습니다. 안 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숨지게 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에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예, 정인이 사건 첫 재판 관련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양천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임준희 의원과 정순희 의원 등 양천구 의원 11명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주민의 대표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아이맘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이용 대상을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이맘 택시는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입니다. 은평구는 이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택시도 현재 4대에서 8대로 증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중앙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양천구는 양천중앙도서관이 공사를 마치고 이번 달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은 지상 4층, 연면적 5,666제곱미터 규모로 전자도서를 포함해 7만 4천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예, 김남호 아나운서, 네. 뒤에 나오는 사진 속의 장소 어딘지 아시죠? 네, 익숙한 곳이네요. 은평구 불광천 모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화요일 눈이 펑펑 내렸잖아요. 저희 촬영 기자가 퇴근길에 찍은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눈이 갑자기 내리면 안전사고 등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낭만적이지 않나요? 네, 사실은 이 퇴근길에 대란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던 마음이 가장 크긴 한데 이렇게 눈이 내려앉은 모습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을 주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인데요. 이번 겨울은 이렇게 눈도 많이 내리고 또 많이 춥습니다. 지난주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기도 했죠. 네, 그래서 잘 얼지 않는다는 바다도 얼고 또 한강까지 얼었잖아요. 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손성애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북극발 한파 앞에서 꼼짝 못하고 얼어버린 한강.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얼음이 된 겁니다. 한강에 펼쳐진 거대한 얼음 들판. 이곳에 얼음꽃이 핀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강 전체가 매끌매끌한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꽁꽁 얼었는지 제가 돌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묵직한 돌덩이가 얼음을 깨기는커녕 그대로 튕겨나갑니다. 한강이 얼어붙은 건 2년 만입니다. 한강 결빙은 한강 대교 두 번째와 네 번째의 교각 상류 한 100m 정도 되는 부분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서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저희가 결빙으로 판단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1906년부터 시작된 한강 결빙 관측. 관측 이래 한강이 가장 빨리 얼었던 때는 1934년 12월 4일. 보통은 1월 13일에 얼고 1월 30일에 녹습니다. 올겨울엔 이보다 사나흘 빠르고 북극발 한파가 찾아온 지 나흘 만인 지난 9일에 첫 한강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이때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8.6도까지 떨어졌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 머물렀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강추위였습니다. 하지만 한강이 아무리 꽁꽁 얼었다 하더라도 한강에서 썰매 타고 축구하던 그때 그 시절만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겨울만 되면 잘 얼었어요. 놀이터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한강에 가서 썰매나 축구도 하고 뭐 그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대학 다닐 때까지 그렇게 지나왔어요. 한강 옆에 동빙고동, 서빙고동이 있는데 냉장시설이 없던 옛날에는 한강의 얼음을 잘라가지고 보관해서 여름에 사용하던 그런 저장고였습니다. 이 정도로 한강이 꽁꽁 또 깊이 두껍게 얼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요즘에는 한강이 관측이 되더라도 결빙 관측이 서울을 가로지르며 끝도 없이 이어지는 얼음 조각에 겨울 낭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입니다. 네, 지난 한파 춥기는 정말 추웠습니다만 하늘에서 본 한강에는 또 다른 낭만이 있었네요. 이번 주말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또 한 번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네, 칼럼니스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눈이 내렸다 하면 폭설입니다. 서울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고요. 예, 올겨울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원인은 대체 뭘까요? 일단 북쪽에서 강력하게 찬 공기가 확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게 될 경우 서해 바다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한 찬 공기가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내륙 쪽으로 눈구름을 들여보내면서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날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 몇 년간 장마철에도 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진 않았고 눈도 많이 내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난해 여름 그리고 이번 겨울에 예년에 비해서 유독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내립니다. 남아있는 겨울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차가운 공기가 강하게 한반도로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상청은 1월, 남은 1월까지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년보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자주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날 때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찬 공기가 확장한 시기에 기압골이나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비보다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찬 공기가 이렇게 자주 확장할 경우에 눈까지 동반된 그런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파는 조금 물러가긴 했는데 초미세먼지가 이번에는 말썽입니다.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초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대체 왜 그런 건가요? 삼한삼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3일은 춥고 4일은 좀 따뜻하다라는 기상 용어처럼 3일은 춥고 춥지 않으면은 따뜻한 대신에 미세먼지다라고 신조어처럼 나오게 된 건데요. 이렇게 좀 겨울철에 따뜻한,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게 될 경우는 좀그 따뜻한 공기의 성질이 좀 다릅니다. 강한 찬기가 확장을 했을 때는 대륙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추운 반면에 좀 비교적 따뜻한 겨울 날씨는 이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압이라서 굉장히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유독 많이 발생하지 않아도 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좀 정체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바람의 계열을 태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꿔놨을 경우에는 국외에서도 유입이 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춥지 않은 날씨에 미세먼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상 조건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앞서 서해안이나 서울에도 남은 겨울 동안 큰 눈이 더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폭설이 내릴 경우에 폭우나 폭염, 또 장마나 태풍 때보다는 대비책, 그리고 대응이 조금은 소극적인 것 같아요. 눈이 예보돼 있을 때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아마도 지난주에 눈이 내렸을 때의 시민들의 불편함보다 어제 내린 눈에 대한 대응은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학습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상청에서 눈 예보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일단은 좀 차량을 좀 두고 간다든지 좀 사전에 눈에 대한 대비에 대한 행동 요령들을 조금 세심하게 좀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오후에 뭐 눈이 내립니다라기보다는 정확한 시간의 간격, 뭐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이 3시에 3시간 동안에 뭐 강력한 눈이 집중이 되겠습니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어떤 예보를 발표를 하면 좀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뭐 차량이라든지 뭐 이동 뭐 예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스케줄을 짤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기상청에서 신속하게 발표하는 대설특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좀 시민들이 좀 집중되는 그런 퇴근 시간대라든지 밤 시간대라든지 좀 이런 작업 상황을 고려해서 한파나 폭우나 폭염이나 이렇게 기상 이변이 잦아지는 이런 날씨에 대응을 하면은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하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상청도 이 폭염과 한파에만 좀 한정을 했던 영향 예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눈이 내립니다라기보다는 많이 내리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는 뭐 도로 통제가 예상이 되고, 비행기의 경우에는 비행기 항공기가 지연이 되거나 뭐 연착이 되거나 아니면 결항이 될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영향 예보까지 앞으로 추가로 확대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좀 극과 극인 날씨, 좀 이런 눈이어도 너무나도 많은 눈이 내려서 피해가 좀 방대해지는 이런 날씨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는 15일 금요일이죠. 또 눈예보가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욕탕 업주들은 100만 원, 200만 원의 지원금보다는 전기료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목욕탕 업주를 이재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16년도 4월 달에 인수를 했으니까 한 5년 가까이 되는 거죠. 요즘 오는 거는 하루에 3, 40명 아까 봤죠.
명단 보셨지? 두 분들 저기까지 해서 41명이에요. 찜질방은 아예 없어요. 근데 찜질방은 따로 이렇게 주무시는 그 온돌 마루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잠깐 쉬어서 주무시고 가는 분들, 피곤하신 분, 그런 분들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오실 거예요. 두세 번. 저기가 금액으로 한 사람 한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지금.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는 매날 적자예요. 그렇지만 동네 손님들을, 우리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다른 데 지금 다 문 닫고 뭐 공사하네, 뭐 코로나 때문에 쉬냐고 다 문을 닫았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 주민들 어디 갑니까? 일반 손님들이 다 목욕탕이 문 닫아라겠는지 알고 하려고 전화 받는 전화가 그 전화가 훨씬 많아요. 하냐 안 하냐. 어제는 손님, 내가 카운터 잠깐 있었지만 세 손님을 받았는데 부천에서 전화 왔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욕탕 하느냐, 우리는 문 닫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욕을 꼭 해야 될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동네, 이 대부분 우리 동네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분들도 씻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찬물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을 다시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홈페이지 이렇게 쓸었는데, 이게 이제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쪽에도 봐봐. 이게 전부 다 이래, 이게. 다 썩었어, 이게. 이거는 결국은 이거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 새로. 이거 하나, 욕적 한 칸 하는데 한 800개에서 900 들어가요. 그럼 여탕, 남탕, 우리가 사우나 독과 6개. 현재까지 대시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50여 년 이상 하면서도 올해 같은 해는 없었어요. 그, 또, 사실 이게 또 단기간이라면 모르지만 벌써 1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사우나가 잘 돼야 우리도 형편이 좀 좋은데, 솔직히 그냥 사우나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우린 덤으로 다 그냥 애로점이 많이 있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가 끝나야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어떻게 처자식하고 먹고 살 텐데 막막합니다 정말. 이제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금부터는. 1년 동안은 어떻게, 이제 사실은 봄에 초창기에서는 유지가 좀 됐었어요. 대구 사건 이전까지는 일단 가을 겨울을 또 희망을 갖고 이렇게 겨우 이렇게 버틴겼는데, 작년 12월 달이 최하점을 찍은 달이에요. 최고의 하점을 찍은 달.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희망도 없고,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전기세를 들어서 이거 사람 몇 명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운영을 안 했을 시에는 2천만 원 손해를 보면 되는데, 운영을 했을 시에는 더 많은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운영 자금이 워낙 많아요. 이게 정부에 제가 원하는 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정말로 저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전기료를 좀 절감을 해준다든지, 그런 수도세를 좀 하향시켜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에요. 양천구가 올해부터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전과 후에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들을 문자로 안내합니다. 양천구는 임대차 3법 등 달라진 법률을 몰라 자칫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내하는 정보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과 계약갱신 청구 등 부동산 임차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양천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참여할 아파트 단지를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로 보수와 CCTV 설치 등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예산 12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단지별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 그리고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헬로 TV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